그리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이제 사용자는 다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과목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특정 조교 선생님이라든지 청강생 분들을 별도로 추가를 또 해주실 일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이 채팅창에서도 초대 직접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.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추가하시는 방법은 1번 항목을 보시면 이 사용자 버튼을 누르시고요. 2번에서 이 추가 버튼, 이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사용자를 검색하셔가지고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. 혹은 링크 초대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링크 초대 버튼을 통해서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 해당 사용자에게 링크를 줌으로써 초대도 하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